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 이번에는 신주쿠 산초매역 E2에 위치한 열대어관 파우파우 아쿠아가든에 다녀왔습니다. 전에 소개했던 신주쿠 아쿠아포레스트하고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세트로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주쿠 파우파우 아쿠아가든은 사실 긴자점에도 가려고 했으나 이번 여행 여건상 신주쿠점에만 들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공간을 압축해서 쓰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점이 보였습니다. 재밌는 점은 물품 소개를 잘 해두었습니다. 와비쿠사를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확인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키우는 방법을 소개시켜 준다면 확실히 한눈에 어떤 식으로 내 수조에 자랄지 상상이 갑니다. 이산화탄소를 쓰고 안 쓰고를 잘 설명한 두 수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메인 수조를 소개하면서 이 수조에 대한 상세 견적을 작성한 것이 인상 깊습니다.
수상화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담아서 파네요. 식물들의 상태가 기대 이상인데요. 정말 사이즈가 너무 커서 놀랐습니다. 이렇게도 클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베타의 상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메다카가 진짜 너무 많았습니다. 종류가 모두 다 다르고 모두 다 다른 수조임에도 바글바글합니다. 스펀지에서 봤던 페로 숨쉬는 페어도 보았습니다.
해수어 카테고리도 있었는데요. 해수어 역시 견적이 나와서 이해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호를 판매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해마를 분양하는 것은 처음 보는데요. 분양가가 2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팬더 그루퍼라고 하는 친구는 처음 보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루퍼이기 때문에 지금은 작아도 60cm 이상 자랄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곳에서 키워야 할 듯하네요. 해수어도 볼 것이 많아서 눈이 즐거웠습니다. 가격이 착한 편이었고 이곳에서 견적을 내서 어항을 시작한다면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동키호테를 들렀는데 오사카 동키호테에서 있었던 기억이 나서 신기했습니다.